이것은 저수지에 있는 어느 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묻혀있는 무덤섬이라고. 무덤섬. 저수지 가운데에 있어요. 옛날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전국엔 있지. 이 드넓은 저수지 한가운데 무덤섬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이토록 서늘한 이름을 가진 걸까요? 외부인의 출입을 반기지 않는 듯 사방에 울타리가 쳐진 채 그 정체를 숨긴 섬. 과연 이 섬이 품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잔잔한 파도 덕에 낚시꾼들이 덜어 찾는 구이저수지. 이곳엔 특별한 것을 품은 섬 하나가 있습니다. 저수지 한가운데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무덤인데요. 작은 무인도에 덩그러니 놓인 의문의 무덤. 물 있는데 해지 않고 산 위에다가 이렇게 봉우리 위에다가 항상 산수를 쓰거든. 원래는 이런 산이나 이런 데 좀 그 높은 지역의 산자락에 산소들이 많이 쓰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네요. 심지어 섬에서 불과 5분 거리에는 완만한 경사의 산도 있습니다. 양지바른 산을 두고 왜 굳이 저수지 섬에 무덤을 만든 걸까? 정말 무덤이 맞긴 할까?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는데요.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저어 5분 만에 도착한 섬에서 의심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봉긋하게 솟아오른 형태는 여느 무덤과 다를 바 없었는데요. 무덤이 맞네. 최대 수심 16m에 달하는 저수지. 물이 조금만 많아지면 무덤이 잠기진 않을까? 맨날 막 20년 전 거 사진 봐도, 10년 전 거 사진 봐도 있어요. 15년 전 거 봐도. 오래전부터 낚시꾼이나 관광객에게 목격되곤 했다는 무덤섬. 과거의 기록을 한참 더듬어 보니 50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그동안 무덤섬이 물에 잠긴 적은 없었을까? 물 안 차, 절대 안 차 거기만. 딱 여기가 묘라면은 예. 여기까지 뿐이 딱 안 차. 신기하네요. 신기하게도 저수지의 물이 무덤을 침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그렇다면 무덤 아래 상황은 어떨까? 실제로 수분이 많은 땅에 관을 묻으면 관 주변으로 물이 고여서 무덤을 이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저수지 섬의 무덤은 괜찮은 걸까? 물 속에 잠겨 있는 시간이 오랜 기간이 되면 물이 들어가겠죠. 팠던 땅은 물이 스며 들어가요. 저수지가 있는 상태에서 묫자리를 썼다면 무덤 아래까지 물이 고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반 탐사 전문가와 함께 무덤 아래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수분은 지금 10m 선까지 침투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관이 묻히는 깊이는 1m 남짓. 물이 스며든 곳과는 꽤 먼데요. 여기는 10m 밑으로까지는 수분이 침투를 했는데 10m 이후로는 아직 수분이 침투를 안 했어요. 그 봉분 상태는 물이 고여 있다든가 뭐 물이 찼다든가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는. 만약에 봉분에 문제가 있으면은 봉분이 밑으로 꺼진다든가 크랙이 깨진다든가 무너진다든가 이러는데 이 상태는 아주 좋거든요, 지금. 침수 위험은 없다지만 이곳에 무덤을 만든 이유가 뭘까? 이게 옛날 사람들 그 명당 자리가 있겠죠. 뭐 명당이라서 썼겠죠. 뭐 쓰는 사람은 뭔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가 너무 땅이 좋으니까. 섬의 위치가 명당이라 배에 상유를 싣고 섬까지 와서 무덤을 썼을 거라는 추측.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명당인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그 명당이라고 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배산임수라고 이야기하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 이제 물이 흐르는 그곳이 이제 가장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물 가운데다가 쓰는 경우는 아마도 우리의 보통의 상식 선에서는 드문 케이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수지 가운데 이렇게 매장을 쓰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고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연안시 전래 전해 들어온 이름이 자람형당입니다. 자람형당이네. 너네가 그 돈들이 있어. 뭐 이 시들 거라고 말은 근데 나도 모르겠어. 자. 생김새가 자라를 닮아 오래전부터 자라 명당이라고 불려온 섬. 섬의 주인은 연안이시 종종이라는데요. 수소문 끝에 무덤을 관리하고 있다는 후손을 만났습니다. 대체 이곳에 묻혀있는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 구대조 할아버지예요. 구대조 할아버지. 대체 왜 저수지에 무덤을 만든 거죠? 이 저수지 되기 전에는 이제 산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수지가 되면서 섬이 됐습니다. 후손들에 의하면 26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저수지가 아니었답니다. 이 저수지는 과거 연안이 씨가 모여 살던 집성촌이었다는데요. 정말 이곳은 평범한 마을이었을까? 100여 년 전의 지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구의저수지가 자리한 원길이 100년 전 지도에선 수십 가구가 모여 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을이 70여 년 전 저수지가 되고 만 겁니다. 마을이 수몰됐지만 무덤을 옮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우리 자라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자라섬이라고 그래요. 그전에 자라명당이라고 묘를 썼지만 저수지가 되고 나니까 물이 찼잖아요. 이게 자라는 물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확실히 자라명당이 맞구나. 산 꼭대기에 있던 자라명당은 마을이 수몰되고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요. 이 무덤섬이 잠길 위험은 없는 걸까요? 만수위선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여수토 수로거든요. 그 수로 쪽으로 물이 배제가 되게 돼 있어요. 홍수가 져서 수위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거기까지 찰리는 거의 없는 거죠. 260년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물에 잠길 일은 없답니다. 앞으로도 그 지금과 같이 형질이 변경되지 않고 잘 보존되기 바랄 뿐입니다. 오랜 세월 한자리에서 후손들과 마을의 안녕을 지켜준 저수지의 무덤섬. 앞으로도 안전하게 보존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